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공모주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을 우리가 또 청약을 할지 공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주식,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했던 주식 결과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을 보고 어떻게 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청약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주식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펙 두 개, 그 다음에 기업 두 개가 있었네요. 첫 번째 삼성 스펙 7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18,000원까지 올라가서 한 주당 8,000원의 수익을 최고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사람당 4주를 받았을 테니까 그 정도면은 치킨값은 충분히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13,500원까지 빠졌는데, 설령 지금 매도해도 14,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아직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날에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가격이 이제 17,1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의 방향은 우리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 기릿은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쯤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들고 간다, 이런 선택을 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던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런데도 공모가 18,800원, 시초가 24,150원, 고가는 24,650원, 종가는 2850원으로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관 경쟁률이 나쁘더라도 처음에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슬금슬금 빠지는 마치 한 1년 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관심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했고,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산돌의 보유수는 1개월짜리가 19%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관 경쟁률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공모가가 1,500원인데 시초가는 11,000원. 어쨌든 오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쭉 올라서 고가는 14,300원, 종가는 12,400원으로 이 정도면 한 주당 1,900원, 2,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받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 길이 또 조금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공모주 그냥 어떤 결과 나오든 무조건 해서, 최근에는 진짜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치킨값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청약하신 기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갑자기 예전처럼 기관 경쟁률이 안 좋으면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균등 정도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템 1개월짜리가 15.7%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IBKS 제25 스펙을 봤더니 요 친구는 재미가 없죠. 2010원까지 떨어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 시초가는 2020원, 고가는 2020원, 종가는 2010원으로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스펙의 매력도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스펙이 3개, 그 다음에 기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청약을 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RT입니다. 미래세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 경쟁률이 86:1, 의무확약은 0.2%, 그러니까 청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균등배정 수량은 23개에서 24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공모주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혹시나 이 QRT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조금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기관 경쟁률이 너무해도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보
초보 13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펙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 134개에서 135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KB 제23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조금 떨어졌네요. 62개에서 63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H 스펙 25, 이 친구도 균등 배정을 하셨다면 24개에서 25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 NH라 그런지 증거금이 1700억 정도는 몰린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서기리스는 전부 다 패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청약해야겠죠. 청약하셨다면 1.08개를 받을 수 있었고 서기리스는 한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1652:1, 의무 확약은 살짝 아쉽네요. 7.6%. 하지만 지난번에 같은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가 따상 근처까지 간 바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JI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기관 경쟁률 600:1, 균등 배정 수량은 8.7개로 최근 들어 흐름을 봤을 때 이 친구도 충분히 한 주당 5천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JI테크 금요일날 상장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 똑같이 6개 그대로네요. 어떤 식으로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RT 같은 경우는 기관 경쟁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따블 따상 여기까지 가기는 정말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서기리스는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기관 경쟁률이 안 좋지만 주가가 조금 올랐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 쭉 올랐다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 3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스펙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 스펙만 이렇게 유일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스펙은 기름들이 나중에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보 13호 스펙, KB 제23호 스펙, NH 스펙 25, 이 모두 다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이 친구가 따상을 갈 것인가? 일단은 SBB테크보다는 살짝은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상이 진짜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충분히 최소한 한 주당 치킨값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기름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상장 초반에 따상이 간다면은 다음날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따상에 가지 못한다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주가가 뭐 정말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조금 떨어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해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JI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 초반에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슥 보도록 할게요. DTNCRO 그 다음에 윤성 FNC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 주관사는 키움 증권, 청약일은 2일부터 3일까지, 공모밴드는 22,000에서 25,000원에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DTNCRO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임상수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그냥 만들자마자 사람한테 꼽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임상 및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대행해주는 임상수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참고로 비임상이랑 임상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독성을 평가하는 걸 비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동물에 적용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최소한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비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지나면은 이제 인체에 적용하는 걸 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전부 다 도와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바이오에 좀 친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쭉 보자면은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GLP 독성 시험과 효능 시험 등 비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생물학적 동등성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임상 일상 등을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풀 서비스가 가능한 CRO는 DTNCRO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의약품들은 전부 다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 DTNCRO는 미국 FDA 신청용 전자문서인 샌드 이거를 CRO 기업 중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면 FDA 승인 완료까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빔상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의약품 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얘한테 전부 다 맡기는 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바이오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겠지라고 봤는데 적자가 아니네요.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년부터 20년 매출이 2배로 성장, 그리고 21년도 60% 정도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흑자 전환도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리고 올해도 거의 50% 정도는 충분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1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무려 76%에 달하며 영업이익률도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1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니까 이 성장세가 계속 나타난다면 당연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TNCR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의 예정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2만 5천 원이 필요하고 하고요. 기관 수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면은 또 깔끔하게 청약을 할지 말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수료 면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짱! 사실 다른 증권사들도 균등 정도는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 500원에서 1000원만 받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갑자기 키움증권을 쓰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듭니다. 계속 보자면 유통물량 예정치는 35%, 그 다음에 예상 시총은 1500억이라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위 같은 성장세를 나타낸다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업의 실적 성장세가 최소한 매년 30% 이상씩 나와준다면은 설령 기간평가가 나쁘더라도 청약을 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플러스 상장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그때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정도의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TNCR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매우 좋아 보이는데 과연 기간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다음주 결과 나오면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요 친구도 괜찮습니다. 윤성 FNC. 주관사는 미래셋 증권. 창약일은 1일부터 3일 똑같습니다. 공모밴드는 53,000원에서 62,000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2차전지 믹싱 전문기업이라고 하며, 그리고 덩치가 꽤나 커서 이번에 상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면 올해 들어 WCP에 이어서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큰 공모기업으로 기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장했던 WCP가 조금은 나쁜 흐름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뭐 좋은 타이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덩치가 있는 기업이고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어느정도 인정받는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윤성 FNC는 86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력 제품은 2차전지에 필요한 분체 또는 액체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믹서, 그러니까 잘 섞어주는 기계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은 이게 있는데요. 일본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은 1300리터 수준인데, 그런데 윤성 FNC는 한 번에 크게 4000리터 수준의 믹싱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온, LG엔솔, 리비안 이런 고객사를 현재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기업 뭔가 좀 욕심쟁이 기업입니다. 윤성 FNC는 신사업도 미리 준비하는 기업인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식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2차전지 위주의 기업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바이오 제약 분야의 소모성 자재 판매 사업, 배양용 및 이 단어는 꽤나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우유 생산 설비를 구축, 마지막으로 양산용 수소 연료전지 공정 과정의 믹싱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윤성 FNC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자, 21년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다시 또 괴물 같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년 대비 벌써 2배 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앞으로도 2차전지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또 급속도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 청약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은 14일 월요일. 다행히 상장일이 갈렸습니다. 아까는 빼빼로데이인데 이제는 14일이죠.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있게 봐야겠지만 상장일이 갈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31만원,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기관 수혜측이 나오면은 다음주에 또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증권이니까 수수료는 2천원이 존재하고 있고, 유통물량 예정치는 30%, 예상 시총은 4,900억, 확실히 덩치가 큰 걸 볼 수 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구주 매출이 15%가 있는데 그 와중에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도 충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방은 마이너스 10%로 닫혀있지만 만약에 증시가 또 회복한다면 충분히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충분히 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관 평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분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바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다음 주도 바쁘고 다다다음 주도 바쁘고 또 그 다음 주 다다다음 주라고 올 수 있겠죠. 11월 달에도 공모주가 가득가득 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연기된다고 떴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공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냅뒀다는 거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매주 기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최근 매주 공짜로 치킨을 먹고 있네요. 항상 기분들이 청약하는 기업들 전부 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